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아, 저 보드가 거꾸로 돼 있네. 저거 누가 이렇게 했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봐도 아시겠죠? 예. Z490 비전 G입니다. 예. 요거는 서울에 있는 굴지의 대학교, 굴지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아무튼 호랑이 이렇게 있는 데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해 주셔 가지고 예, 학교에 학교 대학교인데 뭐 그쵸 예,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호랑이고 안암 예, 옛날에 거기서 밥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그 성북구인가 거기가 성북구 쪽하고 요쪽을 좀 자주 가가지고 예, 그쪽에서 이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아 밥도 맛있고 가격도 일반인 가격하고 학생 가격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예, 대학교 식당에서 대학생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식사가 가능해요. 예. 예, 그렇다고요. 갑자기 먹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 갑자기 배고프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딥러닝 컴퓨터. 요거는 이제 윈도우 기반으로 해서 뭐 딥러닝 뭐 깊게 뭐 잔다 뭐 이런 깊게 자는 게 아니라 깊게 뛴단가? 모르겠다. 딥러닝 컴퓨터인데요. 일단은 뭐 이게 기본적으로 그 i5 1400으로도 해도 1400F로 했는데 1400F로 해도 뭐 6코어 이상이면 뭐 딥러닝 어차피 이 딥러닝 컴퓨터라는 게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픽 카드 예,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쿠다 프로세스 쿠다의 그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래픽 카드가 저 뒤에 한장더 있는데 한 장은 또 놓을 수가 없어서 예, 두 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간단해요. 딥러닝에서 뭐 어마무시하게 좋은 게 아니고 뭐 쿨러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뭐 PM981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P31 SSD 요거 하나 들어가고 NVMe를 넣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잘 딥러닝 컴퓨터는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물어보니까 뭐 NVMe SSD에 넣고 안 넣고 넣고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넣고 그다음에 그 상단에는 쿨러를 아티쿨러 140mm짜리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아무래도 좀 성능이 좋은. 그리고 파워는 원래 권장 파워는 제가 이제 문의를 하니까 1300W 이상급을 원하셨는데 아 이거 1300W 이상을 넣어야지 권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1200W 정도 하셔도 뭐 충분 원래 이제 이쪽에서는 1000W를 주문하셨는데 제가 조금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1200W로 약간 이제 아무래도 그 대학교에 버짓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에 맞추려면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파워가 좀 비싸요. 요게 이제 1300W 넘어가면 30만 원이 넘는데 요거는 20만 원대 있다 보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래픽 카드가 무겁다 보니까 지지대나 이런 거는 제가 서비스로 지지대 요거는 서비스로 해드릴 거예요. 지지대로 서비스 해드리고 파워도 원래 1000W 주문을 넣어줬는데 요거 차익이 조금 몇만 원 있는데 그것도 그냥 제가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해드렸습니다. 예, 좀 많이 제가 서비스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좀 타협이 좀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Z490 비전지 요거 두개 들어가고 예, 지금 두 대를 주문하셨어요. 이게 케이스는 3RC스의 IR5100이라는 케이스 대형 케이스예요. 굉장히 큰 케이스인데 요거를 두대 하나에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두 개에서 1200만 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짠 요렇게 해서 이제 다한 대는 이미 조립을 제가 다 했습니다. 램은 32기가 들어가고 근데 요 쿨러가 제가 모르고 140mm짜리 두 개를 넣어드려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주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120mm짜리 세 개를 넣어드렸고 요거는 제가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쪽에서도 뭐 상관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두 개가 들어갔고 지지대는 그래픽 카드 이게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가 3080이다 보니까 좀 많이 무거워서 요거를 두 개를 넣다 보니까 지지대는 필수예요. 그래서 요거 어차피 LED 안 나와도 되니까 LED는 제가 연결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LED 나오면 또 눈부시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개 연결해놨어요. 이렇게 지지를 해놨거든요. 예, 지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도 지금 업데이트 준비 중이고 예, 업데이트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펜 컨트롤이 되거든요.
로우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덜 환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딥러닝이라 아마 발열이 심할 거예요. 이제 풀로드로 제가 해놨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 대는 조립이 다 됐고, 또 한 대 조립해서 한 대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 그냥 옆에다가 씌우는 건가? 이거 들어있던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는 뭐 옆에 덮개인가? 아무튼, 그래서 한 대 더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딥 러닝 컴퓨터도 조립이 다 됐습니다. 3RC스 요거 마크가 요 케이스 위에 있구나.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대 이렇게 해줬고, 두 개는 그래픽카드는 딥러닝 머신을 위해서, 딥러닝을 위해서 병렬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얼시스 IR5100이 특이하게도 뒤에 보면 현관문 에디션, 현관문을 딱 열면 이렇게 불이 나오죠? 뒤에는 현관문 에디션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조립은 다 됐고요. 이게 아마 3080 두 개라서 아마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사무실, 강의실, 뭐 아무튼 그 사무실에 가면 이 옆면을 열고 써야 될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이제 문을 닫았지만 발열이 아무리 쿨러 뭐 P14 뭐 이렇게 쿨러 좋은 거 달아도 해소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옆면을 열고 사용하시는 게, 먼지를 많이 먹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대 세팅은 뭐 이렇게 해서 다 박스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챙겨 드리니까, 박스하고 이런 거는 다 드릴 거고요. 오늘 뭐 출고할 게 조금 있어 가지고 출고 대기 중인 컴퓨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